안녕하세요. 오늘은 랜덤 센서토에 대해 읽어줄게요. 오늘은 여기에요. 용감한 소녀 다윗. 이리 나와봐. 거인이 소리쳤어요. 한번 싸우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고일라는 블레셋 병사들 가운데 아주 힘센 장사였어요. 사울왕의 이스라엘 병사들은 골리앗이 무서워 벌벌 떨기만 했어요. 제가 골리앗이랑 싸우겠어요. 형들이 먹을 것을 전해온 다윗이 말했어요. 다윗 골리앗 하느님은 그들이 바보처럼 놀는 것을 화가 났어요. 다윗의 왕이 사울이 물었어요. 제가 왕대에 들고 있을 때 사자가 고민을 양백으로 할때 제가 혼내주었어요. 고릴라가 하나님을 도와주어서 일을 해줄 거예요. 어떻게 되지? 이게 주실 거예요.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머리에서 투구를 밀어줬어요. 하지만 너무 커서 입을 수가 없었어요. 돌멩이가 막대기는 그리고 울며 손을 들고 고릴라에게 갔어요. 고릴라는 살코 블레셋하고 잘생긴 어린 다윗 나오자 기분이 나빴어요. 막대기 가지고 나왔다니 내가 가장 강하신 줄 아니야? 어떻게 되지 또? 여기 아닌데? 여기.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지. 너희에게서 온 세상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려줄 테다. 하나님께서 가르침도 필요 없다. 쌩하고 날아감도 있는 고릴라 이마에 막 가고 고릴라는 앞으로 넘어졌어요. 다윗은 고약히 뛰어가서 고약 칼을 뺏어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군인 블레셋 병사들은 쫓아가서 완전히 무찔렀습니다. 다윗아, 너는 매우 용감한 소녀이다. 사울 왕이 말했어요. 다윗은 정말 용감했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대단하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좋은 친구들, 다윗과 요나단, 사무엘상 18장 사울과 다윗에게 블레셋 병장들을 물리친 것을 보았어요. 사울은 다윗 하나님을 사랑하는 용감한 소년이라고 알게 되었어요. 요나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멋진 소년이었어요.
유나단은 사울과 왕의 아들이었어요. 유나단용 왕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다윗이 좋아하게 되었어요. 유나단은 다윗을 자기처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사랑하게 되었어요. 유나단은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친구가 되기로 약속했어요. 요나단은 좋은 물건들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었어요. 요나단은 자신의 멋진 칼이 좋았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활도 화살도 주었어요. 유다단은 다윗에게 멋진 거룩도 주었어요. 이거는 내가 친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할 거야. 유다단이 말했어요. 왕자님 가장 좋은 물건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다윗이 말했어요. 그리고 저의 가장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고맙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장군이 되었어요. 전쟁이 나갈 때마다 승리했어요. 사람들은 다윗이 칭찬하는 노래도 불렀죠. 사울은 수천 명이 죽었지만 다윗은 수만 명이 죽었다네. 우리를 들은 사울 왕은 다윗을 세워냈어요. 화가 난 사울 왕은 그렇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여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재판. 솔로몬 왕 만세의 사람들이 크게 솔로몬 이사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인 다윗의 왕의 고운 잘 지켰어요. 솔로몬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아지다의 다윗 왕의 고운을 잘 지켰어요. 솔로몬은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1,000마리 짐승을 잡아 하느님께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꼈어요. 솔로몬은 꿈속에서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뭐든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겠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했어요. 백성들은 다닐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자 기뻤어요. 부자가 되거나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지혜뿐 아니라 부자 되게 해주고 하나님은 따르면 살고 오래 해주겠다.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복도 같이 해주셨어요. 하루 두 엄마는 솔로몬 왕을 찾아갔어요. 이건 내 아기예요. 한 엄마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내 아기예요. 다른 엄마가 말했어요. 우리는 한 집에 살고 있어요. 둘 다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밤새 한 아이가 죽게 되자 내 아기랑 바꿔놓았어요. 두 엄마는 서로 자기 아기라고 싸웠어요. 이야기를 듣더니 있던 솔로몬 왕은 말했어요. 여봐야, 여기 칼이 가져오라. 신하들이 어리둥절 왕이 먹는 대로 칼이 가져왔어요. 살아있는 아기 둘로 나누어라. 그래서 두 여자를 나누어 주어라. 왕은 명령했어요. 안 돼요. 살아있는 아기 진짜 엄마는 마음이 아팠어요. 차라리 아기를 죽이지 말고 저 여기에게 주세요. 한 엄마가 엉엉엉만 말했어요.
좋아요. 다른 엄마가 말했어요. 그래서 슬로우방은 누가 신청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아기를 죽이지 마라. 그 엄마가 아기를 주워라. 진짜 엄마는 자신의 아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것을 왕은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왕은 진짜 지뢰우시네. 재판이 광자 지켜보던 제자들 백성들은 놀라만 말했어요. 하나님의 지려오는 재판은 왕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솔로몬 왕이 존경하게 되었어요. 솔로몬 다스리는 동안 백성들은 이웃나라에 평화롭게 지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가볼게요.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잘 듣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